안녕하세요. 권남은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새해입니다. 네, 2023년이네요. 예,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이미? 예. 받고 계시죠? 네, 네. 예, 그 지난주에 우리가 쉬었고요. 1년 지났는데 1년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를 그 기억을 해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그 전해에 있었던 이슈들을 그리고 우리가 뭘 다뤘는지 그리고 이제 올해 주목해야 될 이슈들 이런 거를 다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올해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굿바이 2022 앤 헬로 2023 이런 제목으로 네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저희가 사실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한 4월인가 그때쯤부터 네, 이렇게 네. 뉴스를 한동안 안 다루고 맞습니다. 그, 심화 주제 같은 거 네네 민 교수님이 그때 고생 예.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한 3~4달 정도 중간에 빈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작년에 어떤 것들을 다뤄졌는지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그쵸. 네, 그런 사실 수준인데요. 그때는 약간 네. 정책적으로도 공백기여가지고 네네 예. 맞습니다. 아, 작년에 정말 제일 중요한 뉴스는 대선이었죠. 대선이 맞습니다. 그죠? 네네. 예. 그래서 그 전과 그 후로 조금 나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다뤘던 뉴스들을 제목으로 쭉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주목했던 그런 뉴스들은 아무래도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뭐니 뭐니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네, 뉴스여서 맞아요. 가장 많은 뉴스를 다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개 뺀 게 이 정도입니다. 여기 이렇게 쭉 제목들이 이제 나왔는데.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저 사실 이렇게 예. 모아놓은 거 보면서, 아, 네. 이미 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우크라이나 아, 전쟁 전인데도. 맞습니다. 네네. 그 생각을 했어요. 예. 미 금리 2.5에서 3.5%까지. 그 당시만 해도 약간 좀 한가로웠다고 할까요? 맞아요. 뭐. 진짜 한가로웠어요. 네네. 이게 금리를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냥 이런 그런 했었죠. 얘기를 하고. 지금 미 예. 기준금리가 상한이 4.5%이니까. 1월 달에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한가로운 얘기였던 것 네, 같습니다. 네, 2.5에서 3.5까지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올리면은 뭐 이제 올리면은 뭐 자산시장 그렇습니다. 어떡할 거냐. 예, 예. 뭐 그거는 예. 서민들한테 부담이 얼마나 큰데 막 이런 네. 논박이 있었던 게 1월 초였더라고요. 예. 그러던 것이 이제 저희가 뉴스를 다시 시작한 7월 달쯤에서는 이미 이제 빅스텝 얘기가 뭐 나오면서 3회 네. 연속 금리 인상하고 하는만 해도 벌써 빅스텝 맞습니다. 네, 했죠. 네. 예. 예. 미국이 열심히 금리 인상하면서 하느니 계속 따라가는 그런 추세였고 맨날 베이비스텝 얘기만 네네. 듣다가 빅스텝, 네. 자이언트스텝, 울트라스텝까지 그렇죠. 그 용어 자체를 새로 배우는 맞습니다. 그런, 네. 그래서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 심리는 줄어들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던 것이 이제 한 10월, 11월 되면서 저희가 오히려 약간은 긍정적인 뉴스를 전달을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막 그 네. 미국에서 금리 인상할 때만 하더라도 환율이 불안해가지고 맞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거 괜찮나? 라는 얘기도 굉장히 예, 많이 예. 했었잖아요. 예. 근데 딱 그 인플레이션이 안정기로 접어들 것 같다. 미국에서 그 네. 뉴스 나오자마자 인플레이션 정점년에 환율 59원 맞습니다. 예. 그게 참 놀랍게도 그 미국의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죠. 그 전까지는 그렇죠. 정말 환율이 뭐 어떻게 대책 없이 너무 올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정말. 그런 상황이다가 그렇죠.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서고 그렇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에 의해서 기준금리는 계속 상승하는 그렇지만 그 폭은 조금씩 줄어드는 네 그래서 11월 예. 말에 한국은행 맞습니다. 마지막 금통위에서는 베이비스텝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그렇지만 네. 뭐 6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맞아요. 거는 기록으로 네. 남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상황을 보면은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 추세로 접어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더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가 그 접어들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이 네네.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좀 꺾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고용시장이 계속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 연준이 그 금리를 인상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변수는 그렇죠. 좀 계속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12월 달에 식량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요게 이제 좀 그 그렇죠. 물가 안정의 예, 예, 예. 그 출발점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마무리가 네네. 됐기는 했습니다. 그 1년을 돌아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이런 생각을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는 수준이다가 막 중간에 엄청난 그런 변화가 그쵸. 있다가 어느덧 그 변화가 살짝 조금 안정화될까? 이런 네. 분위기. 1년 새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많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2년도 정말 네. 어마어마했네요. 지금 이렇게 네. 보면 숨 가쁜 것 같습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시 비슷한데요. 네, 같은 맥락에서 이게 중요한. 연초만 하더라도 저희의 주로 관심사는 코로나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맞아요. 할 거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뭐 추경안을 뭐 얼마를 통과를 시키냐 마냐, 뭐 지원금을 지급하냐 마냐. 또 대선 직전이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엄청 네네.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연초에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반쯤에는 한 7월 달쯤에는 이게 너무 그 일부의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회생 그 개인 회생 때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는 이런 거는 또 뭐 이렇게 많이 봐주고. 또 자영업자나 뭐 이런 쪽은 또 그대로 어렵고 그래서 도덕적 해이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얘기가 막 많이 되고 그랬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완전히 침체. 좀 다른 예. 얘기인데 더 이상 뭐 코로나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제는 경기 침체 얘기가 이제 그래서 한국 경제가 위기냐 그거에 대해서 뭐 한 8개의 기사가 쏟아져서 그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한 적도 있었죠. 있었고요. 근데 사실 네. 이게 이제 뭐 경기 침체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네네.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코로나19로 3년 가까이 고생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좀 살아볼까 했더니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빚도 굉장히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 네네. 특히 자영업자들 빚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빚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돌아가고 돈을 벌어야 네. 되는 이 시점에 이게 뭔가 경기가 오히려 꺾이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드니까 네.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죠.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회복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아, 그렇죠. 예. 코로나 회복 중에 이게 한번 이렇게 크게 열이 올랐다가 또 그 열이 확 식었다가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또 뭐 중국 예. 방역 상황 때문에도 지금 네네. 긴장이 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또 굉장히 강한 변이가 나왔다고 맞아요. 그래서 예. 이게 그냥 마치 우리 왜 AI나 네네. 그런 그 있잖아요. 뭐 그 돼지독감 뭐 그런 거 그렇고 약간 주기적으로 예. 또 왔어? 막 약간 이런 느낌 하는 것처럼 이제 사람이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닌가라는 하여튼 느낌이 이 웨이브가 계속 되면서 지금의 주제는 이제 경기 침체로 이제 돌아가는 1년 사이에 역시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뭐니 뭐니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게 네. 굉장히 큰 그 이제 세계 경제를 한바탕 흔들고 지금도 계속. 네. 아 그리고 사실 이게 2월 달에 이렇게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아무도 네네. 예상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저는 설마 했어요. 예. 너무 합리적이어서 그렇죠. 네, 네. 네. 아, 이게 말이 돼? 이걸 그러니까요. 전쟁을 벌이는 네, 게 네. 말이 돼라고 네. 하는 게 너무 압도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그래서 왜 새삼스럽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옛날 역사책 꺼내보고 맞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네. 얼마나 네. 인간이 비이성적인 광기에 휩싸일 수 있는가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정말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그렇죠? 예, 국제 에너지와 네네. 관련해서도 그래서 2월 달만 해도 이게 우려였기 때문에 2월 초만 하더라도 그래서 국제 유가가 뭐 급등한다든지 또 뭐 이런 전쟁 위협이 되면은 그럼 어떤 자산을 취급을 그렇죠.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뉴스 한간 얘기했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한간 뉴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상 가상 금 역할을 할 그렇죠.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서 쫙 올라왔는데 까보니까 비트코인은 그렇죠. 하락하는데 금이 올라가서 아 역시 전통적 자산이냐. 사실 알고 보면 금도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네,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아무튼 예상을 많이 빗나간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안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저희가 이제 좀 충격을 좀 받았고.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것인가, 뭐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뭐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 끌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장기화되고 있는 중이고요. 대신에 그 전쟁의 여파로서 국제 에너지 위기가 지금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사실 이제 단순히 에너지 위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가격이 뛰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탄소 중립과 맞물려서 이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벗어나야 되는 이슈가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탄소 중립 움직임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쟁이 완전히 정말 뭐 신나를 부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유럽발 에너지 위기, 유럽은 사실은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잘 넘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아서 지금 저희는 많이 춥지만 그래도 잘 넘기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드는데요. 저도 뭐 유럽 여행 갔다 온 지 너무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유럽들 보면 건물들도 굉장히 오래되고 맞습니다. 창문 단열도 형편없고 정말 그 석굴 같은 곳에서 난방이 제대로 안 되면 정말 춥긴 추울 것 같아요. 아무리 덜 추워도. 이번 겨울이 덜. 그래서 생각만큼 뭐 심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 생각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상당한 여파를 미치고 있고 뭐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런 영향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굉장했다. 바람 잘날 없는 금융시장이라는 이제 제목을 이게 사실은 그러면서 바람이 잤으면 좋은데 네네네 이렇게 to be continued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저를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사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19 지나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뭐 자영업자들이든 빚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 근데 우리가 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큰 뇌관이다라는 얘기는 수년 전부터 IMF며 뭐 어디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금리에 대한 관심도 정말 너무너무 예민하고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이제 기준금리를 아예 인상을 하게 되니까 막 대출금리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했죠. 네, 연초만 하더라도 아무튼 이제 코로나 회복기에 쌓아놓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 때문에 좀 힘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다가 이제 그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주식시장이 꺾이면서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하여튼 주식시장은 굉장히 또 화랑이었잖아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주식시장이 꺾이면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먼저 꺾였다 이런 그런 뉴스들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와중에 이제 그 금투세 그래서 그 시장이 많이 꺾였는데 거기다가 더 찬물을 끼얹으면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투세 유예안과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요. 뭐니뭐니해도 하반기 제일 큰 뉴스. 그렇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뉴스는 레고네랜드가 채권 시장의 이 금융 경색. 네, 채권 시장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했고 지금도 사실 좀 불안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1월에도 만기가 돌아오는 ABCF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금융당국에서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거고 뭐 그래도 다행히 가장 우려했을 때 상황보다는 조금 안정되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게다가 이제 한전 상황이 조금 완전히 해소된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경제가 다 연결돼 있는 거긴 한데 사실은 금융 부분의 문제점은 어찌 보면 이제 한전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돼 있고 한전은 다시 에너지 국제 에너지 상황과도 또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던 거를 이렇게 하니까 주르륵 하여튼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2022년 하반기를 장식했던 뉴스들이고요. 해외 뉴스지만 이제 가상 자산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크게 이 그 충격적인 뉴스들이 이제 좀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 FTX 이 바이낸스와 FTX 쌍벽을 이루던 그 쌍벽을 이루던 FTX가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하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그래도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또 뭐 당장의 위기로 가기보다는
살살살 아직도 위기의 징후가 상당히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서 네네. 특히 이 상반기를 넘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네. 바람잘날 없는 금융시장. 1년 내내 바람잘날이 없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한전 얘기로 돌아가는데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저희가 한전에 주목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 발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대선과 관련해서도 이게 중요한 이슈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그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뭐 가동을 뭐 줄이진 않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결국 원전이 상당히 위축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연초에 EU에서 원전이라든지 천연가스를 그 녹색 분류, 그 네, 택소노미 안에 집어넣으면서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고 원전을 제외했냐, 뭐 이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고요. 이런 것들이 대선 이슈가 되면서 대선 이후로 상당히 이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제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K 택소노미에도 원전이 포함이 되는 이런 이제 변화가 생겼고요. 근데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원전 얘기는 이제 쭉 온고잉한 얘기인데, 사실은 역시 그것도 영향을 미친 거긴 하지만, 이 한전의 쌓인 부실, 이것이 채권 시장 경색과 더불어서, 더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한전 자체가 이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작을 그냥 끊임없이 공급을 하면서 불을 맞습니다. 활활 태우게 됐죠. 전반적인 국제적인 요인 가운데 국내적으로 굉장히 큰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가 사실상 한전 때문이다 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전체가 그렇게 쌓여 있지 않았으면 레고랜드 발 그런 그 약간 불안이 조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경색이 그렇죠. 됐을까라는 얘기를 금방 끝났을 하니까. 그냥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이 이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됐던 거에는 한전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S&P 상한제 까지 이제 도입이 돼서. 네. 사실 가장 확실한 거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거긴 합니다만. 왜냐면, 그러니까 원료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반영을 하면은 전기요금을 높이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물가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전기요금까지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더 부추기는 게 되니까, 여러 가지 고려가 맞물려가지고 전기요금을 사실상 못 올렸죠. 제대로 못 올렸죠.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으로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발행을 한 거고, 연말에 사실 그런 이슈가 있었죠. 한전법을 개정을 해야지 채권 발행 한도를 맞아요. 늘리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제때 처리를 안 하고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한전 주가는 올라가고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깨달은 거는 지난 그 5년 동안 우리가 미루고 너무 쉽게 생각했던 그런 거에 청구서를 지금 이제 받아들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원전만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좀 더 깊은 한전에 그 쌓여 있는 그런 부실들 그런 것들을 마침 상황이 어려울 때 저희가 청구서를 그러니까 지금 받아서 말이에요. 이게 너무 뭐랄까 절묘하는 것다는 표현이 좀 교묘하다고 해야 될까? 어떻게 이렇게 겹쳤지? 어찌 보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 청구서가 더 그 뭐 급히 배달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겠구나. 이 지난 5년간의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려면 쌓여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기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데까지 지난 1년의 그런 상황이 쭉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여섯 번째는 부동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는 그래도 그 부동산이 뭐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었어요. 예.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연초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금리 인상 얘기가 되고 그럴 때 저희 경제학자들은 다 알고 있지만 금리가 인상이 되고 부동산이 같이 가격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부동산 가격 인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이 이제 금리 되는데요. 사실 뭐 집을 생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빌려서 보태서 사게 되는데 그 빌리는 돈값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위축될 수밖에 없죠. 수요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그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던 거는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자금이 넘치는 과정에 부동산 가격을 이게 안정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각종 규제가 들어와서 그래서 공급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모여서 있었던 건데
가장 큰 중요 기본 원인인 금리 문제가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결국은 집값이 하향세로 돌아선 게 지난 1년 동안의 큰 변화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향세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너무 급냉각하는 그렇죠. 게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우려. 게다가 이제 그게 그냥 단순히 급냉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맞아요. 그 금융시장과 네. 연결이 네, 돼서 네. 이 부동산 시장도 금융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냉각이 금융시장의 경색을 그렇죠. 가져올 수 있는 그 문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9월달, 10월달 정도까지만 해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내려야 좀 되는 거 아니냐. 내리긴 내려야죠. 예, 예,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그게 그 맞는 말인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속도와 어느 정도로라고 네네. 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네.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이 모든 것이 이렇지만 특히 이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맞아요. 미치는 부분이 예.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자칫 또 그 이상하게 부추기게 그렇죠. 되면 예. 급등도 예. 하지만 급락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여가지고 네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아쉽습니다. 2022년에 많이 확 달라진 것들이 많지만 지금은 급락으로 인한 그런 효과들 그리고 과거에 급등 시에 이런 뭐 임대인들을 임차인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막 나왔던 거에 반해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너무 위험에 노출돼. 예,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집주인들이나 이런 그 분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런 문제점들까지 부각이 되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좀 180도 달라진. 그렇지만 지난번에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또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1년 만에 계속 1년 만에 굉장히 달라진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거 이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내년에는 이렇게 와 1년 동안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예, 탔다고? 예. 막 이런 얘기 좀 안 하면 2022년 참 롤러코스터 해였습니다. 비교적 상수로 계속 문제가 됐던 요인인데요. 이게 네. 롤러코스터가 아닌 게 좋은 건 아니고 그냥 계속 있는 문제 네, 계속 있는 문제로서 재정 및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뉴스도 저희가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코로나 때 워낙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세금도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썼고, 그래서 조금 재정 건전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 코로나 이 그 대책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이걸 어떻게 되냐. 연초에는 주로 그런 맞아요. 이슈들이 많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후반부로 이제 점점 가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싹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구나라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연금에 관한 얘기들도 연금 그 대선 때 연금 개혁을 이제 내걸고 당선이 됐지만 그리고 다 모든 후보가 다 연금 개혁 해야 된다 합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약간 아이 그래도 될까? 약간 이런 그 왜냐면 이게 정치인들이 워낙 이런 것들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근데 상황이 뒤로 미루기에는 너무 심각하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연금 관련된 뉴스들을 여러 개를 이제 다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2000 노인 기준을 계속 그 한 살씩 올려야 된다. 뭐 KDI의 그런 네. 그 정책 제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교육에 많이 예산이 이제 그동안 투입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속 투입해가지고는 예산 건전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고요. 또 부가세 소득세를 결국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국가 채무 비율을 억제를 하려면 뭐 이런 논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뉴스를 장식했던 것은 우리 부채 비율이 아직 괜찮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네. 이제 이런 뉴스들도 있었죠. 굉장히 빠르게 그 비기축 통화국의 네네. 선진국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드렸던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재정개혁, 그러니까 재정건전성 확보, 그러니까 재정준칙에 대한 얘기 우리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연금개혁의 필요성들이 계속 고조가 됐던 그런 한 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이라기보다 이제 그 큰 주제로 저희가 많이 다뤘던 네. 뉴스로는 사실 뭐 미국에서도 네네네.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유럽은 또 다른 의미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플랫폼 경제와 관련된 예, 예. 각종 이슈들. 꾸준히 플랫폼 경제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초반기에는 어떤 배달료 관련해서
그 배달료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아이고 이때만 해도 진짜 보니까 네. 한가했네요 진짜. 네. 배달료 비싸다는 얘기했었으니까 진짜. 예예.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메타의 그 페이스북의 주가가 폭락했다 이런 게 이제 연초부터 그런 뉴스가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본격적인 그런 경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꾸준히 이제 뉴스들이 나왔는데, 뭐, 한국에서는, 예, 그게 사실 택시 대란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플랫폼과 연관이 지어서 원인이 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도 그, 지난 정부에서 주로 이제 규제 중심으로 가다가, 이거를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율규제 중심으로 좀 틀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카카오의 그 먹통 대란이 일어나면서 다시 또 규제 논의가 또 좀 강화된 이렇게 약간 롤러코스터를 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 그 플랫폼 이코노미를 잘 활용할 거냐 뭐 이런 뉴스들도 간간이 나왔는데요. 아무튼 약간은 혼돈스럽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 이 삶에 플랫폼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맞아요.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꾸준히 이런 뉴스들이 나왔다. 사실 뭐 어떤 이제 경제학자 입장에서야 기존에 알고 있던 이론 체계 안에 이 플랫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네. 저렇게 분석하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뭐 정립이 됐다면 정립이 됐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굉장히 또 새로운 행태들을 보이면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 생활에 파고들고 있고 네. 그래서 더 정치적인 인화성이 높은 주제가 돼서 또 굉장히 네네. 또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8가지 주제를 잡아봤고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뉴스를 많이 다뤘습니다. 뭐 지역화폐 얘기도 했고, 뭐 외국인 총수 지정 얘기, 뭐 제주 렌터카, 뭐 그다음에 뭐 국제 협상 뭐 얘기, 뭐 이런 납품 단가 연동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이제 다뤘는데요. 올해에도 그 변함없이 저희가 꾸준히 네. 그 저희가 생각할 때 주목하는 할 만한 그런 뉴스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이제 올해 주목해야 될 이슈들 뭐 큰 정보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워낙 이 세상이 잘 바뀌어서요. 맞습니다. 그 2022년에 주목해야 할 이슈들 그냥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예예. 작년에 주목해야 될 이슈들 뽑았을 때도 네. 이제 큼직큼직하게 뽑았는데 결국은 뭐 몇 달 못 갔죠. 네네. 몇 달 못 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민 교수님이 한 네 가지를 선택하셨는데 예, 그 말씀드렸지만 변명삼아 네. 예, 지금 주목하고 있는 뉴스입니다. 상반기에 이런 일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까. 그러니까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네. 올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더 오래 인플레이션의 그렇죠. 여파가 모든 될지. 사람들의 지금 관심사죠 지금. 네. 그리고 네. 그게 또 얼마나 더 깊게 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 지금 뭐 IMF 총재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유럽의 반 이상이 뭐 네. 미국도 그렇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얘기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는 게 경기 그렇죠. 침체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망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플러스이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체감상 뭐 한 3, 4% 성장하다가 1% 성장해도 우리는 체감, 그러니까 침체라고 느끼게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어쨌든. 근데 테크니컬리 침체는 아니지만 그게 얼마나 그렇게 지지부진한 상태가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인플레이션이 그 이렇게 약간 그 컨트롤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계속 생산 인구를 그렇죠. 예, 예. 공급을 하고 있어서였는데 이미 중국도 그 정점을 찍었고 그렇죠. 그 네. 인구 자체를 인도가 23년도에 역전을 한다라고 지금 네, 전망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인도가 넥스트 중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세계 네. 공장의 그 생산 인구를 대는 역할을 인도가 해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관심사인데 사실 대부분은 아닌데 라고 네. 사실 보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인구가 역전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세계 경제에 맞습니다. 역할을 네네네. 해줄지는 예, 사실 이제는 중국과 미중 대결 구도가 생기면서 그만큼 인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굉장히 커졌죠.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피보팅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예. 사실 중국이 그동안
단순히 머릿수가 많아서 뿐만 아니라 의외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교육 수준도 그렇죠. 높고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역할을 해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자본주의적이다. 네네. 돈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인도는 사실 수년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렇죠. 잠용 상태에서 남아 있어서 이 정도면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 전망들도 그 인도를 주목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면서 중국을 또 주목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그 중국이 어느 정도로 그러면 세계 경제에서 역할이 축소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인도가 그걸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2023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훨씬 더 장기적인 이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당장은 이것이 지금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부터 나와야 되는 우리의 입장이 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 그 금융 불안과 관련해서 네네. 우리가 이제 작년 22년 하반기에 금융위기가 또 올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공교로운 게 2003년도 정도에 신용카드 위기가 네네. 있었고 13년 정도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3년 정도가 되면은 또 뭐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비합리적인 네. 예상을 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금융 관련된 이슈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본이 굉장히 버티고 버티다가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일본이 굉장한 채무국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인 채권국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특히나 네.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이 또 일본이어서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많이 떨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굉장한 채권국인데 일본에서 뭔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금리 인상을 원하지 않았던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다면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여파를 미칠까라고 네. 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불안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미국 국채를 내다 팔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그건 또 누가 소화를 하냔 말이죠.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써 그 금융이 잘 돌아가는 상황은 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본의 경제 상황, 예. 예, 금리 상황 일본이 확실히 좀 독특한 그런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하죠. 예예. 예. 그래서 작년에 남들이 다 인상할 때 홀로 인상하지 않고 또 인플레이션이 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으니까 네네네. 올라주면 좋은 거잖아요. 예, 예. 그들 오히려 입장에서는. 확장적 정책을 계속 네. 했는데 이제 이 방향이 선회가 될 기미가 보여서. 그러면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봐주신다고 하죠. 당장 네네네. 자기네 빚 갚기도 빚을 갚기는커녕 그렇죠? 이자 내기도 쉽지 네네. 않은데 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런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가 조금 네.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계속 국내적으로 네네.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 네. 왜냐하면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저희가 이제 심화 그렇죠. 주제에서도 네네.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융을 쥐고 흔들 수가 있거든요. 네. 증권사, 저축은행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사실 네. 이제 보증이 들어가 있는 건설사, 대형 중소형부터 대형 건설사들까지 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기만을 정말 그렇죠. 두 손 모아 바라야 네.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착륙 여부가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좀 뭐 그 좀 세이프하게 좀 일반적인 이슈들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몇 년 갈 이슈 꼬여 그렇죠. 네. 몇 년 갈 이슈. 예, 지금 에너지 위기가 들어서면서 사실 탄소 중립이라든지 ESG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춤하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먹고 살기도 급한데 그렇죠. 무슨 이 한가한 얘기냐 이런 예. 분위기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ESG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심지어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런데 사실 이게 약간은 이념적인 것도 좀 들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트렌드가 좀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 또 박차를 가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이 되지 않느냐. 올해 중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금 개혁 문제인데요. 아, 이거는 23년도 이슈네요. 네네네. 예, 이거 올해 해야 예, 되는 예. 거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3대 개혁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예. 노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장기적인 이슈라고 그리고 생각이 가시적으로 들고요. 딱 뭐가 성과를 보기도 예, 예. 쉽지 않은 이슈. 그렇지만 연금 개혁은 올해 중에 상당히 뭔가 나오려면 반드시. 올해 중에 많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모수 개혁. 말이 예, 되는 모습 개혁이라도 예. 그리고 뭐 재정 전망도 올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연금 개혁 이슈가 제대로 뜰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었는데
어느 정도 공감되는 형성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올해의 그 큰 이슈는 총선을 앞두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회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주 초미의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그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이루어질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일곱 번째 저희가 드는 거는 이제 플랫폼 규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완화 기조로 갔다가 지금 다시 규제 강화가 아니냐 이런 기조가 있는데, 아무래도 자율규제를 들고 나왔지만 자율규제가 도대체 뭔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와중에 규제가 오히려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그래서 아직까지 자율규제 기조를 그 버리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스탠스인데, 이것과 규제 강화를 내세우는 그런 목소리 간에 힘겨루기가 이제 계속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올해 중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플랫폼뿐만 아니고 이제 네. 플랫폼 얘기네요 결국. 그러니까 금융에서도 네. 사실은 기존 금융회사들도 되게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정도 네. 잘 될지 어떨지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금융 규제 보면서도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네. 못하게 하면 사고는 안 나거든요. 네, 네. 못하면 사고는 네. 안 나요. 그래서 뭐 뭔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잃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되게 안타깝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 잘 잡고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가상자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크립토 겨울이라는 말이 네, 크립토 생길 윈터. 정도로 맞습니다. 지금 정말 한겨울인데요. 아, 네. 봄이 제 이더리움도 동면에 들어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 마세요. 네, 네. 아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그 사그라질 게 아니다. 이제 봄이 올 거다라고 이게 가상자산 뭐 그 블록체인 이런 것들은 네.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다시 봄이 올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메타버스도 살포시 얹어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침체기라서 그 당분간 이제 갑자기 봄이 오기는 어려울 건데요. 그런데도 그렇지만 이 테스트 기간에 해당해서 요 숨 고르게 해야죠. 예예. 예, 이 기간을 잘 넘기면 정말로 이 더 이상 뭐 네. 크립토에 대한 논쟁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그냥 뭐 한때의 영광으로 쭈그러들 수도 있는. 이제 그것이 바로 올해에 일어날 일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든 뭐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든 이 관련해서 그 입법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굉장히 네네. 갱신되고 그랬는데 제대로 가시적인 움직임을 못 봤어요. 그래서 네. 그 젊은 세대들은 특히 아니 뭐 보호도 안 해준다면서 세금 얘기 먼저 하냐 뭐 이런 불만들도 높았는데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법적인 그런 틀도 예, 예. 올해 중에 많이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죠? 네.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첫 주는 이렇게 그 특집으로 저희가 네. 꾸며봤고요. 그 2022년에 뭐 이슈들, 그리고 2023년에 주목해야 할 이슈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한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네. 예, 23년 예. 시작하면서 저도 제 숙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댓글 좋아요. 아, 댓글이 여기 나옵니다. 아. 역시, 비겁하시는데요. 네, 네. 네.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저 연습 네, 안 하고도 네. 작년까지 잘했는데. 새해 시작하니까 예. 이게 꼭, 예. 제 마음은 받아주셨죠. 예. 네네. 꼭 새로운. 다 누를 거 누르시고, 스치시고, 예, 해주시고. 예, 예. 저희 새로운 결심으로 다음 주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